자, 고사성어 또 이번에도 세 개를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명실이. 조명실이하고, 그 다음에 조문도 석사가이. 조문도 석사가이하고 조삼모사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조삼모사. 자, 우선 조명실이. 예, 조정조자. 조정조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름명자, 이름명자, 그 다음에 시장시자, 저자시자, 이익, 이득, 일월이자, 명성은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은 시장에서 다투라, 저잣거리에서 다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일이든 적당한 장소에서 행하라 이런 얘기죠. 자, 진나라 혜문왕 때, 이때가 기원전 317년의 일이다. 중신 사마조는 어전에서 촉의 오랑캐를 정벌하면 국토도 넓어지고 백성들의 재물도 쌓일 것이므로 이야말로 일거양득이라며 촉으로의 출병을 주장했다. 그러나 종횡과 출신의 재상 장희는 그와는 달리 혜문왕에게 이렇게 진언했다. 진나라는 우선 위, 초두 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한 나라의 삼천 지방으로 출병한 후 천하의 종실인 주나라의 외곽을 위협하면 주나라는 스스로 구정은 소씨예요. 천자를 상징하는 솥. 구정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반드시 그 보물을 내놓을 것이옵니다. 그때 천자를 끼고 천하에 호령하면 누가 감히 복종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폐업이라는 것이옵니다. 그까지 변경의 촉을 정벌해봤자 군사와 백성을 피폐케 할뿐 무슨 명리가 있겠나이까? 신이 듣기로는 명성은 조정에서 다투고 이익은 저자에서 다툰다고 하옵니다. 지금 삼천 지방은 천하의 저자이었고 주나라 황실은 천하의 조정이옵니다. 그런데도 전하께서는 이것을 다투려 하지 않고 하찮은 오랑캐인 촉을 다투려 하시옵니다. 혹 폐업을 멀리 하시려는 것은 아니옵니까? 그러나 혜문왕은 사마조의 진언에 따라 촉의 오랑캐를 정벌하고 국토를 넓히는 데 주력했다. 자, 그 다음에는 조문도 석사가의 이거 뭐 공자가 한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에 돌을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아침조 조정조 들을 문자는 귀로 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귀가 있죠. 도뭐 진리 도자로 쓰였네요. 저녁 석자 죽을 사자 죽어도 좋다. 가의 어조사의 자, 가할 가짜 어조사의 자. 자, 이게 논어 2인편에 있는 공자의 말이다. 이 말은 진리를 탐구하는 공자의 애절한 염원을 나타낸 말로 풀이할 수가 있다. 도에 대한 해석이 묘하다. 위나라 한과 왕숙은 공자가 머지않아 죽을 나이에 이르러 세상에 도가 행해지고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을 한탄해서 한 말이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 해석은 아마도 도덕이 땅에 떨어진 당시를 개탄하는 자신들의 심정을
여기에 반영시킨 해석으로 보인다. 가의를 갖다가 요 가의 좋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읽어야 옳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조문도 석사가의 이거를 갖다가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잠다운 도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영혼의 불멸을 알게 되고 영혼의 불멸을 깨달은 사람은 죽음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조삼모사 조삼모사 뭐 이런 말 못 알아듣고 그러면은 정말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죠. 사람이 출세하는데 의사소통이 잘 되면 출세하는 거예요. 무슨 학벌이고 뭐 국영수 성적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판단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대인관계 소통 이거죠. 출세는 자 아침에 세게 주고 아침 조자 저녁에 아 잠을 못 자군요. 저녁 석자가 아니라 잠을 못 자. 저물었을 때 내게 준다. 조삼모사 자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저란 원숭이를 뜻한다. 저공은 많은 원숭이를 기르고 있었는데 그는 가족의 양식까지 파다가 먹일 정도로 원숭이를 좋아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저공을 따랐고 마음까지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워낙 많은 원숭이를 기르다 보니 먹이를 대는 일이 날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저공은 원숭이에게 나누어 줄 먹이를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먹이를 줄이면 원숭이들이 자기를 싫어할 것 같아 그는 우선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도토리를 앞으로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씩 줄 생각인데 어떠냐? 그러자 원숭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냈다. 아침에 도토리 3개로는 배가 고프다는 불만임을 안 저공은 됐다 싶어 이번에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씩 주마. 그러자 원숭이들은 모두 기뻐했다고 한다. 자, 이게 바로 조삼모사.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차별만을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른다 이런 비유가 되기도 하고 간사한 잔꾀로 남을 속여서 희롱한다 이런 뜻도 됩니다. 자, 이상.